주변에 결혼식 이후 살 슬금슬금 쪼으르는 친구 있나요? 이거 모르고 결혼했다간 나도 기본 5kg는 확 찔 수 있어요. 아직 결혼 전이라면 무조건 지금 대비해야 합니다. 신혼 초에 살 안 찌고 오히려 쭉쭉 빼는 방법 모두 공개할게요. 동거 예정인 혹은 이미 하고 있는 커플에게도 필요한 방법이니 이 방법 꼭 적용해 보세요. 안녕하세요. 이지은 다이어트의 이지은입니다. 안녕. 오늘 영상에선 대부분의 사람들이 신혼 초에 살 확 찌는 이유와 살 안 찌고 오히려 빼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 나눠볼게요. 우선 결혼 후엔 유지하거나 더 날씬해지는 분들보다 살이 더 찌는 분들이 많은데 그럴 수밖에 없는 환경적인 이유가 있어요. 첫 번째, 동기소멸과 함께 식욕 폭발. 우리 신혼부부 되기 전에 뭘 하죠? 다이어트 바짝 성공해서 결혼식을 올리죠. 결혼식 전에는 결혼식이라는 강력한 동기부여가 있기 때문에 평소에 아무리 먹는 거를 좋아하고 살을 잘 못 빼던 분들도 이때만큼은 체중 감량에 성공해요. 하지만 문제는 결혼식 이후에 발생합니다. 결혼식 후엔 당연히 그 강력했던 결혼식이라는 동기부여가 사라지고 더 문제는 결혼식 전에 억누르고 억눌렀던 식욕이 이때 폭발하면서 더 먹고 살이 더 확 찔 수밖에 없게 돼요. 두 번째, 생활 환경 급변으로 인한 패턴 변화. 결혼을 하고 나면 아무래도 혼자 지내던 분들은 같이 사는 누군가가 새로 생기는 거고 가족끼리 지내던 분은 같이 사는 상대가 바뀌게 됩니다. 내 보금자리인 집을 공유하는 상대가 생긴다는 건 일상의 변화가 상당히 커짐을 의미해요. 결혼 후부터는 같이 살게 된 남편의 뭐 식습관, 생활습관의 영향을 엄청 크게 받게 돼요. 남편이 늦게 자고 늦게 일어난다든지 혹은 야식을 엄청 좋아한다든지 혹은 고칼로리 음식을 너무 자주 찾는다든지 게다가 이때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결혼식이라는 동기부여도 사라졌고 식욕도 워낙 폭발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옆에서 먹자 먹자 하거나 혹은 먹자 안 해도 이렇게 혼자 먹고 있어도 참기가 상당히 어려워져요. 그래서 몇 번 따라 먹다 보면은 식사량, 식사 횟수 혹은 고칼로리 먹는 횟수가 상당히 늘어나고 몇 번 반복하다가 정신 차리고 보니 체중이 확 올라가 있을 수 있어요. 요즘엔 미리 같이 사는 분들도 많은데 그런 분들은 결혼식 이후보다는 동거 직후에 좀 살이 찌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럼 바로 이어서 결혼식 혹은 동거한 후에도 살 안 찌는 방법 두 가지 빠르게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함께 식사할 때 영상 시청하지 않기. 많은 커플, 많은 부부, 많은 가족이 절대 하면 안 되는 거, 영상 보면서 식사하기. 이게 함께하는 시간이 많아지다 보면은 단순히 대화를 나누면서 식사하는 것보다 영상을 보면서 같이 식사하는 거를 좋아하게 됐는데 이게 한두 번 쌓이다 보면 주기적 혹은 거의 모든 식사 시간 뭐 식사할 때 뭐 넷플릭스, 유튜브 이게 국룰이 되어버려요. 둘 사이에 이 습관이 생기기 시작하면 이때부터 살은 무조건 찐다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물론 식사할 때 식사만 하는 커플은 너무 잘하고 계신 거예요. 제가 늘 얘기하지만 이제는 지겨울 법도 한데 우리 인간은 멀티태스킹을 하지 못하죠. 영상을 보면서 식사를 하면 내 대부분의 의식이 영상에 가 있기 때문에 당연히 음식을 먹어도 식사 만족도는 떨어지고 더 많은 양의 음식을 먹을 수밖에 없게 돼요. 게다가 식사만 하면 내 기준의 1인분을 다 먹었을 때 식사가 자동 종료되는데 영상을 보면서 식사를 하면 내 식사를 다 마쳐도 영상이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덩달아 식사 자리도 끝나지 못하고 뭔가 추가로 음식이 자꾸 생깁니다. 자리를 바로 마치지 않고 식사 종료와 함께 영상을 딱 끄지 않고 음식을 추가로 먹는다던가 혹은 후식을 더 찾게 돼요. 퇴근 후 둘이 드디어 만나서 넷플릭스 틀어놓고 맥주 한 캔 배달 음식 먹기 이거를 상당한 힐링으로 느낄 수도 있는데 나는 이렇게 먹어도 식사량 조절을 잘하고 나는 더 이상 뭐 감량의 니즈가 없다, 찌든 안 찌든 상관없다 하는 분들은 당연히 그렇게 하셔도 됩니다. 그 만에 행복이 또 있으니까요. 근데 나는 편안한 식사 시간도 잘 누리고 체중 관리, 체중 감량도 하고 싶다 하는 분은 넷플릭스, 유튜브 따로, 식사 시간 따로 이렇게 나눠서 각각의 행복을 즐겨보세요. 조금만 익숙해지면 이렇게 나눠서 즐기는 게 훨씬 각각의 만족도도 높아져요. 저는 영상을 안 보고 싶은데 상대방이 너무 그거를 원해요 라고 얘기한다면 이렇게 전달 드리세요. 인간은 멀티태스킹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식사를 하면서 영상을 보는 건 사실 둘 중 어느 하나도 제대로 즐기지 못하는 선택이야. 우리의 식사 시간이 함께 식사하는 음식 그리고 서로에게 더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 이렇게요. 아니면 이 영상 이 구간만 보여드려도 될 것 같아요. 두 번째, 건강을 위해 함께 노력하기. 그동안은 혼자만의 자기 관리를 위해 노력했다면 앞으로는 같이 사는 상대 운명 공동체
공동체가 생겼기 때문에 함께 건강 관리를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상대방이 체중 관리를 하지 않더라도 마른 몸이더라도 야식을 먹어도 멀쩡할 만큼 소화기가 건강하게 타고났더라도 야식 빨리 먹기 규칙적이지 않게 식사하기 등등등 이런 식사 패턴은 다이어트를 떠나서 장기적으로 봤을 때 건강에 해로울 수밖에 없어요. 몸을 서서히 망가뜨리는 습관입니다. 그래서 우리 함께 건강을 잘 챙겨보자는 공동 목표를 가지고 좋은 습관을 조금씩 함께 만들어 나가는 게 중요해요. 예를 들어 남편과 주 5일 이상 야식을 먹고 있다면 다음 주부터는 주 2일로 줄이기가 공동 목표가 될 수 있겠고, 함께 매일 배달 음식만 시켜 먹는다면 다음 주부터는 주 3일은 배달 음식 먹지 않고 건강한 메뉴 만들어 먹기를 공동 목표로 삼아 볼 수 있겠네요. 생활 환경이 변할 땐 초반이 중요합니다. 초반 한 달을 먹는 패턴으로 보내면 그 이후에도 먹는 패턴이 그냥 확 고착될 수 있고, 초반에 건강을 잘 지키면 그 건강한 패턴이 계속 이어지게 돼요. 그래서 아직 결혼 전 혹은 동거 전이라면 오늘 영상 다 시청하셨으니 초반에 꼭 잘해야겠어, 이때 잘해야지 긴장하시고 미리 계획하고 신혼 초에도 내가 원하는 기준의 자기관리 잘 이어나가길 바랄게요. 마지막으로 내 식욕에 대해 정확하게 알고 싶다 하는 분은 비가나 홈페이지에서 무료 식욕 레벨 테스트가 가능하니 이 테스트를 활용해보세요. 그럼 다음 시간엔 이번 영상에 이어서 임신했을 때 찐살 확 다 빼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 나눠볼게요. 이 영상을 보시는 모든 분들이 과정에 나도 행복할 수 있는 나만의 자기관리 방법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안녕. Quiet, it feels like it was before. I get lost just for a moment, thinking I